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11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기준 10마디 말씀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10마디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 율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정리해보면 248개는 하라, 또 365개는 하지 말라, 그렇게 또 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24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뼈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365개는 365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인격체로 한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365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만 건강한 한 인격체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전 지구촌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의 모호성에서 온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인간들이
막 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상대주의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모든 기준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되는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세웠던 모든 기준들이 맞지 않고 허물어져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 보면 리셋이라고 이렇게 국민일보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리셋이 뭡니까? 초기화하는 겁니다. 초기화해서 다시 세팅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리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코로나19를 제2의 바벨론 사건이다, 바벨탑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세운 이 거대한 인간의 제국, 휴머니즘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흩으셨고 무너뜨리셨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준의 모호성, 상대주의로 흐르다 보니 절대주의가 거부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옳으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너를 믿어라.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생각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에 삼아서 나의 기준이 도를 넘으면 방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방종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 말 하는 대잔치 시대라는 겁니다. 누구나 말하면 그것이 좋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신학자는 오늘날 이 시대를 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학자들이 죄를 정의를 할 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 관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가치까지도 다 무너져버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사람보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선도 규정하고 악도 규정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선과 악이 이렇게도 보여지고 저렇게도 보여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과 악이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버리니 점점 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죄가 아니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가치가 왜곡이 일어나서 옳은 것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막중한 혼란이 오게 되었고 이 혼란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참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기호, 내 생각, 내 느낌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전투기 조종사하고
잠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하늘을 쫙 차고 올라갔다가 다시 급강하면서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전투의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투기가 하늘과 바다를 급강하, 급상승하다 보면 전투기가 순간적으로 헷갈린다는 겁니다. 바다가 하늘처럼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을 한다. 색깔이 비슷하고 확 뚫려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바다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것은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비행기가 충돌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헷갈릴 때 전투기 조종사의 감과 느낌을 믿으면 되지 않고 계기판을 봐야 된다. 계기판을 보면 하늘과 바다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뒤죽박죽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들과 원칙들을 모두 걷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살 때, 이 울타리 안에서 살 때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했지만 그 울타리마저 걷어내는 일을 서서름치 않고 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목사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굉장한 고민과 또 생각에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들고 서고자 했던 말씀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십계명을 다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까? 그동안 인간이 세운 모든 원칙과 규칙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행복과 쾌락이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스름지 않고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국가가 약속한 것, 사회가 약속한 것, 개인이 약속하고 협의한 규범들까지도 모두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현상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십계명은 방향 표시등과 같은, 신호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10분만 서울에 있는 모든 신호등이 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 시간도 아니고 10분만 서울시내 신호등이 꺼지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10분 만에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은 약속입니다. 모두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약속이 신호등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넘어서 명령입니다. 이 십계명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옵니다. 어떤 교인한테 십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성경절 제일 뒷장에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출애굽기 20장이든 신명기 5장이든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십계명을 써놨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 그냥 주시면 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생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셔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직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대전제 조건은 이 십계명의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거기에서 행복이 가능하고 진정한 참 자유가 보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불순종한 그 당사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신명기 1장부터 끝장까지 그 내용은 이 십계명을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여러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언덕에 서서 그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내려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이해서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려면, 제대로 된 자유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는데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구시대적인 유물에 가까운 이 율법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맞나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이고 어디서나 진리이고 누구에게나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분야에서 정말로 탁월한 업적과 인물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면 고전 인문학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경제에 있든 IT 기업에 있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고전 인문학을 많이 읽는데 그 중에 꼭 필수 독서가 성경,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뿐만 아니라 고대의 유명한 사상가들, 철학가들의 그 이야기들을 읽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원문으로 그 책들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물들이 2500년, 3000년 전의 인물들인데 지금부터 2500년 후, 3000년 후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인물이나 책이 뭘까?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일 것이고 성경책일 것이고 고전 인문학일 것이고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고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같은 유명한 사상가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데 그 사람들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들의 고전 사상을 읽고 깨달아서 그들의 사업에 접목해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0년 후에 세월이 흘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공부되어지고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고전에 있었던 그들이 유명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변형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인간은 언제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짓는 형태가 과거나 현재나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죄짓는 속성은 똑같기 때문에 인간은 시대가 흘러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00년 전, 3000년 전에 주어진 이 십계명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시대가 변했다고 수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근원적인 해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해결하고 땜질식으로 해결하면서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가 생기면 좋은 의사나 약국을 찾아서 처방받고 치료받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치료가 되지 근원적인 치료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울증은 왜 인생이 허무한지 왜 자기의 삶이 기쁨이 없고 슬픈지 이런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과 치유가 따라가지 않으면 약을 먹는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론 여행도 가고 쉼도 얻기 위해서 어디 멀리 떠나죠. 그런데 조금은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또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쉼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가 묻고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신 본래의 의도를 찾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사람은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규율로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갈 때 행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엄격한 규율을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출애굽 후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을 주신 이 시점을 보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행복으로 꽃을 피우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할 때에 행복을 그 땅에서 꽃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읽을 수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나아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한 서론을 첫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첫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시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꼬였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인데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기분,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는 삶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삶의 행복의 지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의 라틴어를 보면 리가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종교라는 영어 릴리전이 나왔습니다. 레 리가레라는 뜻을 살펴보면 레, 영어로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리가레는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묶는다는 것일까요? 종교는 본질적인 것에 묶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묶는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이제 어디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나 이 혼란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길과 또 행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 연주할 때에 제일 먼저 튜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악기들이 음을 맞춰야 되는데 튜닝을 할 때 기준음을 미에 맞춥니다. 미에 맞추고 오케스트라 같으면 수석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의 미의 기준음을 맞추는 거 맞습니까? 예? 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라에 맞춘다고.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예, 라에 맞춥니다. 여러 악기가 있는데 이 라의 모든 악기가 기준음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기준음을 맞추는 악기에 모든 악기가 맞추어야 되는데 다른 악기에 음을 맞추라고 그렇게 하면 기준음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 가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추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방종의 시대가 되고 모호의 시대가 되고 기준이 사라져버려서 엉망진창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많은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어떻게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야 될지 기준을 다시 정하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십계명에 우리가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선명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려면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곁길로 빠져갔는지 얼마나 이 중심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정말로 행복과 참 자유를 향해서 다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혼란한 이 세상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영역에서의 기준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모두가 갈팡질팡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보내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정말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시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